상황의 마음을 빼앗긴 사진작가 김수호의 사진전, 신들의 땅이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을 담고 있는 김수호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하는 일은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진료하는데 진료가 끝나자마자 카메라 가방 메고 저 한라산 오름 들판 다니면서 이제 뭐 자정역까지 혼자서 제주의 풍광을 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사라져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고 있는 사진가라고 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낮고 작은 것들에 귀 기울여온 김수호 작가는 한의사이기도 한데요. 진료를 마친 저녁, 매일같이 제주의 밤 오름을 오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저 사진전은 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사진과 그의 콜라보된 에세이집이 나왔는데요. 그 책 제목이 신들의 땅입니다. 즉 글을 쓰시는 최창원 선생님이 한 9년간 제주에 다니면서 쓰신 고름 이야기와 제가 한 수년간 혼자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을 서로 잘 조화시켜서 만든 건데 오름책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된 것도 그 책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사진들 중에서 골랐기 때문에 오름이 주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사람은 오름에서 태어나서 오름 곁에 살다가 오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름 가보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이제 산담 있잖아요, 아름답게. 저는 마치 그 오래된 고향집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 산담을 보면 유려한 오름의 모습과 그 앞에 있는 산담의 모습이 거의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지금 앞 사진에서 봤던 그 저 산 꼭대기에서 어승선이나 꼭대기에서 한라산 눈사이가 보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눈보라를 치고 훨씬 날아오르는 거예요. 홀로. 근데 그때 저딴 혼자 눈부러칠 때 거기에서 찍고 있는데 까마귀가 끊임없이 바람에 맞으면서도 뭔가를 하는 느낌. 또한 그 까마귀는 저를 보고 저희는 왜 저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찍고 있나 했겠죠.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까마귀의 어떤 느낌이 저의 느낌이고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이거는 반대로 저 오름 위에 등성해서 혼자 거니는데 해는 지고 별이 빛날 때 그 오름에 있는 무덤 하나를 이제 고요하게 찍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성산 일출봉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달빛의 제 그림자가 저 산담 무덤 산담 위로 있는 거예요. 제의 정족, 제의 이제 사진을 담고 혼자 거닐면서 느끼는 느낌들을 좋아서 가니까 진료 끝나면 그 1년 내내 그냥 나간다 보죠. 친구들을 사람들 만나는 건 거의 없고 매일 들판 나고 또는 제주에서의 척박한 자연 속에서 끝까지 살고 있는 제주 마을들도 담고 하는데 이 느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고 어쩌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래도록 지속돼서 제주가 명실상부하게 유네스코 상관왕에 버금가는 자연과 생태가 사람이 어우러진 그런 공간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라산과 새벽과 저녁을 품은 다양한 제주의 오름. 그 안에 깃든 생명체와 자연의 풍경까지. 제주 자연에 귀 기울이며 시간과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김수호 작가의 전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